네, 안녕하세요. 관악버스 승기사입니다. 오늘은 또 출근버스 가겠습니다. 나지역으로 가겠습니다. 차를 오늘은 여기 길거리다가 세워놨거든요. 어제 늦게 와가지고 또 혹시 또 밤샘 주차 또 끊어내는가 모르겠네. 그래서 안 끊었구만. 다행히도. 그리고 여기 메인 스위치를 해놓고 빗박차도 올리고. 네. 자, 2중 3중으로 자 있습니다. 에어도 그대로 있고 한번 바닥 한번 쓸고 가야겠네. 자. 시동은 걸었고요. 빗자루로 갔으니 하다가 한번 딱 쓸겠습니다. 이거 지야 산은 깨끗하네. 목포까지 수속만 해놓으니까 차가 깨끗합니다. 누가 또 맥주 마셨네. 사람이 좀 많이 타가지고 보조자 싣고 갔습니다. 낮에 도착했습니다. 택시들도 많이 서 있고요. 요 앞에 차 한대 5406 김역세 차가 서 있군요. 오늘 두대 갑니다. 다리가 절림께 한번 차 한 바퀴 돌랍니다. 원래 기사들은 차를 한 바퀴 돌면은 다 피로가 다 가시고 그런다 그래. 그래서 기사들은 한 번씩 차 서면은 차를 한 바퀴 뺑 돕니다. 차가 이상이나 없나 또 확인하고, 뒤에 물도 새는 데가 없나 보고, 냉각수가 조금 부족한데 저 정도는 괜찮습니다. 괜찮고요. 타이어도 다 멀쩡합니다. 저 녀석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것이 선배가 오면은 오셨으니까 하고 탁 내려왔는데 이 싸가지가 딱 차이가 안 돼있어. 8시라고 우리가? 예. 될때 됐네? 지금 몇 시고? 어때요, 오늘? 그러니까 뭐 시끄러워 죽겠더라, 뒤에 봐. 뭐 엔진이. 그 차 바꿨을 때 지금도 BF 120이요. 100, 그 시기들 116이던데? 겨우차네. 응. 그 깨끗하던데? 옛날에 겨우차냐고.
공급 마치고 차고로 갑니다. 오늘 아침도 안 먹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. 뭐 먹을까? 아침밥. 아침밥을 뭐 먹을까요? 전번째는 생고기 먹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은 생고기 안 먹을랍니다. 집에 가도 혼밥이에요. 직장을 나가니까 집에 가도 아무도 없습니다. 저 혼자입니다. 그래서 굶어볼 거나? 아저씨, 밥 안 먹겠습니다. 아침밥. 점심 때 잘 먹을랍니다. 출근 시간이나 차가 많이 내려갑니다. 차선 변경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많이 합니다. 뭐야 또 차는 또 오늘 또 오후 야간 대학교 갑니다.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인데 분명히 안 와도 갑니다. 시간이 됐기 때문에. 학교 도착했습니다. 시동을 끄고 먼저 에어컨을 끄고 나이트 끄고 시동을 끄고 메인 스위치를 끄고 뒤에 아무도 없고 나는 차에서 내리고 다리야 오늘 밭에 가서 일을 좀 했더니 오늘 또 차가 이상이 있나 없나 또 한 바퀴를 돌고 저는 차를 도는 것이 재밌습니다. 하루에 두 번 세 번 돕니다. 여기는 또 목포대학교 차들이 있고요. 자, 깨끗합니다. 으쌰, 으쌰, 으쌰.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요? 저녁을 무엇을 먹을까요? 여러분, 대답 좀 해주세요. 굶어볼까나?